처음 단어죠, 처음 단어. 41번째 단어 바로 갑니다. Viewpoint. Viewpoint. Viewpoint는 뭐지? 뭐지? 보는 관점, 보는 시각. 자, 이거 뭐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로 보이기도 하고 뭐로 보이기도 해. 그치? 소로 보이기도 하고 산을 보이기도 하고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 뭐라고? Viewpoint. 그치?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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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관점, 보는 시각. 자,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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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까? Everyone has different viewpoint. Everyone has different viewpoints. Everyone has different viewpoints. 동사 찾아야겠지, 동사? Has. 이제 has지, has. 네. Has. Everyone을 모든 사람들이지만 이걸 단수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Has로 받았으니까. 복수면 뭘로 받아? Have. Have로 받지, 그지? 복수로면 have로 받아. 근데 뭘로 받았다고 지금? has로 받았지. 그러니까 3인칭 단수야. 알지? 네. Everyone has different viewpoints. 시작. Everyone has different viewpoints. 그러면 주어 뭐야? 주어. Everyone. 그렇지. Everyone이 주어지. 주어. Everyone 주어고 목적어 뭐야? Different viewpoints. 그렇지. 근데 different에다 동그라미 치고 네. 뒤에 꾸며줘. 예, 형용사지. 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대? 모든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자, 모든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영어로 시작. Everyone has different viewpoints. 됐어요. 자, 오늘 빨리 가자. 자, 읽어봐. Immigration. Immigration. Immigration은 뭐야? 다른 나라에 사는 이주인. 그치? 이주 혹은 이민, 이민이라고도 하지. Immigration. Immigrate가 뭐라고? Immigrate, 이민 가다. 그치? Emigrate라고도 하기도 해. Emigrate. Emigrate도 역시 이민가다, 뭐 이주하다 똑같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조금씩 이제 문장이 길어져. 알겠지? 문장이 길어진단 말이야. 이주, 이민이란 뜻이 있다. Immigration 해봐. Immigration. Immigration.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지? The new immigration law. The new immigration law. Will expel a lot of illegal immigrants. 자,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 그치. Will expel이지? Expel 뜻이 뭔지 알아? 맞아. 추방시키다야. 어떻게 알았어? 뭐 축출하다, 쫓아내다 있어. 적어놔, 걷다가. 축출하다, 쫓아내다. Expel. 시작. Expel. Will expel은 뭐야, 그러면? 쫓아낼 것이다지. 그치, 쫓아낼 것이다. 뭐가 쫓아낸대? The new immigration law. 뭘 것 같아? 어? 그치, 새로운 민법이지. 괜찮아. New에서 immigration law를 꾸며주는 거지. Immigration이 뭐라고 했어? 이민이잖아, 이민. 그러니까 law는 법이야, 법. 그치? 로우스쿨 들어봤지? 로우스쿨. 변호사 되려면 가는 데 있잖아, 로우스쿨. 율법도 law라고 하잖아, 그치? The new immigration law, 시작. The new immigration law. 뭐가 쫓아낼 것이래? 뭐가 쫓아낼 거래? 새로운 이민법은. 그치, 새로운 이민법은 뭐 할 거다? 추방시킬 것이다. 그러면 뒤에 나온 게 목적어지? 네. 여기까지, 어디까지 목적어야? A lot of illegal immigrants. 시작. A lot of illegal immigrants.
자, illegal이 뭐야 그러면은? illegal? 불법? 그치, 불법적인, 불법인. legal이 합법이야, 그치? 어, 그러면 illegal이 immigrants를 꾸며주는 거야, 그치? a lot of는 이것도 꾸며주는 거야. 많은, 뭐야, 불법 이민자들, 그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그 다음 여기는 밑줄이야. out of America. 뭐, 뭐라고 했어? 부사? 부사.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장방시지, 장방시. 네. 어디로부터? 어, 미국으로부터. 그치? 그러면은 이거 주, 동, 목, 전명이야. 그치? 이게 길게 와도 우리는 보이는 거지, 이제? 네. 이제 보이지, 그치? 네. The new immigration law. 시작. The new immigration law. Will expel. A lot of illegal immigrants. A lot of illegal immigrants. 주동목이야. Out of America. Out of America.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길러준 다음에 뭘 외워야 돼? 어휘. 그치? 단어. 그치? 그러니까 vocabulary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신텍스가 뭐라고 했어? 구조. 구문. 그러니까 구문이랑 어휘를 알면은 그래서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리딩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단어를 몰라. 그 다음에 구조가 안 보여. 두 가지만 하면 돼. 이 주동목이 영어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알고 이 영어로 된 구조가 보이면은 리딩이 되는 거야. 그럼 리딩이 되면 일단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가 있겠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지 볼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단어를 몰라도 아 그러면 사전 가지고 와. 찾아서 해석해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돼. 됐어? 근데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구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단어 알아도, 단어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그 리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인 줄 알아야 돼. The new immigration law will expel a lot of illegal immigrants out of America. 시작. A lot of illegal immigrants out of America. 야, 같이 마음이 이렇게 급해. 시작. The new immigration law will expel a lot of illegal immigrants out of America. 됐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해야 돼. 집에서 잘 안 하게 되지, 그지?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죄 짓는 데는 항상 바쁘, 우리는. 그건 분주한 거야, 바쁜 게 아니고, 그지?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연락하면서. 자,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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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발음이야. throat. 뭐야, 이거?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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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래. throat. 어? 목, 목구멍. 그치?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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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Japanese students. many Japanese students. cut. Cut.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During the war. During the war. 한번 해주게보자. 시작. Many Japanese students cut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during the war. 자, 동사 찾아. Cut. 그지, cut지. 오우, 잘 찾네 이제. Cut야, cut. Cut가 동사.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야? 당연히 주어지. 주어. Many Japanese students cut 뭘 했대?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여기까지가 뭐야? 목적어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부사지, 부사. During the war이 부사돼. During the war. 그럼 during이 전치사고 the war가 명사인 거야, 전명? 그럼 전치사 during은 뭐야? 뭔마는 기간에. 시간, 그럼 장방치 중에? 시간. 시간이지. 이해돼? 네. Many Japanese students. 시작. Many Japanese students. Cut. Cut.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이제 during the war. During the war. 해석해봐. 많은 유명한 선생들이 그 전쟁 기간에 중국인들이 아주 많은 목을 잘랐다. 그래 고마워. 자, 직독직계로 많은 1번
학생들은 네네. 뭐 했다? 잘랐다. 잘랐다. 많은, 아주 많은이야, so many가. 네. 원래 many가 형용사야, many가. 네. 그 트로트 꾸며주지. 네. 근데 so는 그 앞에서 부사라서 형용사 꾸며주는 거야. 네. 따라봐, 부사는. 부사는.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한다. 수식한다. 부사 위치는 그래서 어디냐면 다 같이 부사는 형부동, 형부동. 앞에서 그들을 수식한다. 수식한다. 형부동, 형부동, 형부동. 그러니까 여기 so는 부사인 거야. many 앞에서 형 앞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돼.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시작.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So many throats of Chinese people. During the war. During the war. 그러니까 많은 일본 학생들이 뭐 했다? 잘랐다? 누구를? 아주 많은 중국 사람들의 목을. 그지? 네. 언제? 그 전쟁 기간에. 그지, 전쟁 기간에. 됐어요. 자, 갑시다. 자, cause. Cause. Cause 뭐야? 발생하게 하다. 발생하게 하다도 되고 야기시키다도 있어. 몸무게 야기시키다. 이거 뭐야? 스모킹이지. 스모킹. 스모킹 causes 해봐. 스모킹 cause. All kinds of cancer. All kinds of cancer. All kinds of cancer. All kinds of cancer. 스모킹은 야기시키는 거야. 스모킹 causes 해봐. 스모킹 causes. 단수니까 스모킹 causes all kinds of cancer. All kinds of cancer. 모든 종류의 암을 야기시킨다. 자, 뭐 발생하게 하다, 야기하다지? 네. Cause. Cause. 자, my brother caused the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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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Cause. 그지, caused지. ed 붙었으니까 뭐야? 과거. 과거지, 과거. 동사 ed. 앞에 게 뭐? 주어. 주어. 뒤에 게? 해석. 나의 동생이 싸움을 걸었다. 그지, 싸움을 걸었다. 나의 동생은 싸움을 야기시켰다. 그지? 인과 관계라고 했어. My brother caused the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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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다음 단어. Neither. Neither. Neither이 뭐야? 아들. 네. Neither. 그지? 바늘이지? 네. 바늘이랑 단추야, 단추. 네. 단추는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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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단추, 그치?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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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는 번데기야, 번데기. 네. N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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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라고 단추는?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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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guys need needle and thread? Do you guys need needles and thread? 자, 이렇게 의문문일 때는 동사, 조동사 두 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지? 네. 동사, 그럼 뭐야, 동사? Needle. 그치, 두랑, needle은 아니고 need, 그치? 이게 동사요. 두. 두는 조동사 앞에 튀어나온 거. 아, 얘 의문문이구나. 보면 아는 거야, 알겠지? 네. You guys, you guys, 뭐, you guys. Do you guys need needle and thread? 어? You guys. 너희 모두들. 너희들. 그치? 네. You guys 이렇게 많이 하지. 너희들은 뭐하냐? 필요하냐. 뭐랑 뭐가? 바늘과 실. 그치. 그럼 you guys가 뭐야? 주어. 주어지? 주어. 그 다음에 needle and thread가 뭐야? 목적어. 목적어지. 그치? Do you guys need needle and thread? 시작. Do you guys need needle and thread? 좋았어. 이건 쉽지? 네. 자, 가자.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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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지, 풀린 헐거운. 너네가 다 이렇게 되기 원하지? 네.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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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prefer loose pants to tight pants? Do you prefer loose pants to tight pants? Do you prefer loose pants to tight pants? 원래 이렇게 뭐뭐 보다 할 때는 네. to가 아니고 이게 아이고 뭐야 than이 나오거든 원래는 네. 그치?
여기 이렇게 된이 나온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프리포라는 동사를 쓰면은 뭐가 나온대? 그치, 투를 쓴다고 그러지. 프리포 쓸 때는 못못보다라고 쓸때 된이 아니라 투를 쓴다, 알지? 그러면은 동사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뭐 하는 거라 이거? 무엇보다. 아니, 동사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알지? 조동사 투가 튀어나오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 자, 주어 뭐야, 주어? 유. 유지. 그지? 목적어. 루즈 팬츠 루즈 팬츠지. 뒤에 거는 이제 투 점령으로 들어가는 거고. 루즈가 팬츠를 꾸며주고, 그지? 루즈는 형용사야. 헐거운 바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너는 헐거운 바지를 선호하냐? 프리퍼는 선호하다. 선호하다. 좋아하다. 그지? 좋아하다. 투타이 페인트가 부사인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프리퍼하고 이제, 보다, 이렇게, 보다 좋아하다니까, 이렇게 세트로 다닌다고 하면 돼. prefer to. prefer to. prefer A to B.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잖아. 그치? 기억나? 뭐보다 뭐를 좋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구조만 알면 되니까. Do you prefer loose pants? prefer loose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게 영어를 힘들게 하는 거긴 해. 그렇잖아. A보다 B를 뭐 선호하다.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짜증나. 그냥 문장 보면 되는데. 그치? 이게 구조 알고 그냥 보면 보이잖아. 뭐보다? Too tight pants. 뭐보다? 꽉 끼는 바지보다 헐거운 바지를 좋아하냐? 묻는 거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다시 시작. 읽고 시작. Do you prefer loose pants to tight pants? 이거는 밑줄이야. Too tight pants는. 한번더 시작. Do you prefer loose pants to tight pants? 됐어. 자, compete. Compete. 뭐야? 경쟁하다지. Compete. 느낌 보면서 compete. 뭐라고? 경쟁하다. Com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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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하다지. He joined the beauty competition. 시작. He joined the beauty competition. 뭐야, he가 아니고 she야, she? 고쳐. 성 정체성이 상실됐어. 저번에 우리 그, 뭐지, 영상에서 본 거. 그, 옷장에 100개 치마가 있다고 하네. 걔가 누구지? 아, 생각난다. She joined지? She joined the beauty competition. She joined the beauty competition. In her twenties. In her twenties. In her 20가 밑줄이야. In her 20s. 자, 동사 찾아야지. 확실하게. Joined. 확실해?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네. 그래. He joined. 동사 ed지? 맞아. 참여하다. 뭐에 참여했대? 그치, 미인대회. 컴피티션이 뭐야, 그러니까. 컴피티션이 경쟁하는 그치, 우리가, 동사가 뭐였지? 컴피트잖아, 컴피트. 컴피티션은 뭐야? 명사형이야. 이렇게 TIOM 붙으면 명사형 어미라고 해. 그래서 경쟁, 무슨 대회, 막 이럴 때 컴피티션을 쓰는 거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주어 뭐야, 주어? 쉬지, 쉬. 쉬 주, 아, 이게 쉬가 주어, 주어지. 그 다음에, beauty, competition이 목적어지. 근데, 맞아. 맞아. A beauty competition. She joined the beauty competition in her twenties. 그럼 inner 20는 뭐야? 부사지? 무슨 뜻이야? 방법일까? 뭘까요? 20대니까
그지 시간이겠지? 네. 그녀의 20대, 네. 30대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 In his 30s. 그치, in his 30s. 40대. In his 40s. In his 40s. 됐지? 네. 자, 다시 한번 읽고 해석 시작. She joined the beauty competition in her 20s. 해서 그녀는 참여했다. 민 경쟁 대회 언제? 20대. 이런 영어식 구조를 계속 우리가 눈에 익히 들어와야 돼. 영어 구조로 그녀는 참여했다. 이렇게 동사 바로 나오는 거. 그냥 참여했다. 어디 무엇을 그다음에 장방시. 자, 이제 주동목. 장방시. 이 구조를 알아. 이 구조에서 나중에 영작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Dec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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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언하다. 선언하다지? Declare. 또 뭐라고 했어? 또. 분명히? 분명히 말하다. 말하다. 선언하다. 분명히 말하다. 뭐라고? Dec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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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Claire declared the war. Against me. Queen Claire declared the war. Queen Claire declared a war. Against me. Against me. 동사 찾아 동사. Declared. Declared 그지? 뭐야? 선언? 선언했다지 이디니까. 네, 선포했다. 선포했다. 주어. Queen Claire. Queen Claire. 그 다음에 목적어. A war against me. 아니지, a war지. 아. A war. 그 다음에 against me는 뭐야? 부사. 부사지. Against가 뭐니까? Against가 대항하여. 뭐뭐에 대항하여, 그치? 전치사야, 그러니까. 그치? 전명이야, 전명. 알겠어? 네. Against me.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전명이 나오는 거다. 네. Queen Claire declared the war. Against me. 해석해 볼까? 클레어 형은 대항했다. 선언했다. 선언했다. 전쟁을. 그렇지. 나를 대항하여. 그렇지. 나를 대항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클레어 여왕은 나에 대하여서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지? 네. 영어로 이제 느낌 살려서 시작. Queen Claire declared the war against me. 한 번 더. Queen Claire declared the war against me. 좋았어.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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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가 뭐야? 등급, 단. 그치? 단. 뭐야 이거? 미안해. 무슨 학위 이런 것도 들어가? 네. 어떤 등급도 되고.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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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좋았어. 동사. Got. Got이지가. 뭐의 과거야 이거? Get. Get의 과거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터치 이게 안 되냐? Get의 과거지? 네. 뭐 했다는 거야? 땄대 그지? 네. 누가 땄대? 나이동생이. 그럼 뭐야 앞에 my little brother가 주어지? 뭘 땄대? The first degree. 그지? The first degree 땄대지. 어디서? 태권도에서. 그지?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In Taekwondo. 다시 한번 시작.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이렇게 문장이 끊긴 게 보여야 돼? 네. 주동목하고 끊기면은 뭐가 나온다? 부사. 그치, 부사. 어떤 형태로? 전명식, 그치, 전치사 명사 형태. 그치? 이거 나중에 너네 알려줄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주동목. 주동목. 전명. 전명. 근데 전명은 그 품사가 뭐다? 부사. 부사는 뭐야? 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거야. 어떤 걸 부연 설명해? 형용사, 동사, 부사. 아, 그거를 설명하긴 한데 장방시. 알겠어? 네. 이해됐어? 네.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My little brother
taekwondo. 천천히 시작. My little brother got the first degree in taekwondo. 좋았어. 자, 오늘은 테스트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낼 거야. 이것만 하고 다시 이거 암송 안 하고. 자,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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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웅장한. Grand. 이게 무슨 피아노야? Grand piano. Grand piano지. 네. 저기 막 웅장한 그 계곡 있잖아. 미국에 가면은. 네. 그 그랜드. 그렇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지. 웅장한 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라고 한다. 자, 웅장한 뭐라고? Grand. He bought a grand piano at a cheap price through a broker. He bought a grand piano at a cheap price through a broker. 자, 구조 한번 보자. 동사 찾자. Brought, 그치, bought지, bought. Bought 뭐의 과거야? By. 그치, by의 과거야. 그는 뭐 했다? 샀다. 자, 주어. He. 그치, he지. 뭐를? Grand piano. 그치, 그랜드 피아노를 샀대. 네. 뭐에 샀대? And a cheap price through the broker. 여기서는 두 가지 나왔어, 전명이. 네. 그치? At a cheap price. At a cheap price. 시작. At a cheap price. 그 다음에 끊었어. Through a broker. 그러니까 at하고 명사, 그치? 네. 그 다음에 through 명사. 알겠어? 네. 이건 뭐뭐에 샀다는 얘기지, 뭐뭐에. 네. 이게 뭐뭐에서 통하여 샀다는 얘기야. 네. 둘 다 장방실을, 문장 전체의 장방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알겠어? 네. 얼마에 샀대? 아주 싼 가격에 샀지. At a cheap price. At a cheap price. 누굴 통해서 샀대? Through a broker. 누굴 통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샀대. 자,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해보자. 시작. He bought a grand piano at a cheap price through a broker. 한 번 더. He bought a grand piano at a cheap price through a broker. 됐어? 자, 그는 뭐 했대? 샀대. 뭐를? 웅장한 피아노를. 얼마에? 누굴 통해서? 아, 영어로 하라고. 자, 그는 웅장한 피아노를 샀다. He bought a grand piano. 싼 가격에. At a cheap price. 브로커를 통해서. Through the broker. 자, 읽고 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시작. He bought a grand piano at a cheap price through a broker. 됐어? 자, 다 끝났어. 박수. 오케이. 자, 테스트 이제 가자. 테스트. 자, 그러면은 3분 시간 줄게.